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제주도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활짝 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봄이 가장 먼저 도착한 제주소리, 새 1월 제주소리 프로젝트 2분과 함께하고 있죠. 네, 봄처럼 화사하고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또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본인인 줄 알고 웃고 계시네요. 경기민요 소리꾼 이미리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민요 이미리입니다. 아, 오늘 목소리가 톤이 봄날 목소리죠? 그 연애 막 그 시작하기 초반에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그 튜닝된 목소리 있잖아요. 어, 나 밥 먹었죠. 약간 그런 피치입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사실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요. 네네. 날씨가 무척 좋잖아요. 네. 풀렸죠 많이. 네. 네. 그리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괜시리 오는 내내 설레이고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도 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계절에?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봄을. 네.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요?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겨울. 겨울 네. 이제 진짜 싫은 계절이 가고 좋은 계절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 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기운이 이번에 좋아요. 아, 기운 좋아요. 네. 아, 기운 이런 거 보십니까? 제 마음속의 기운이. 아, 마음속. 네. 느낌. 네. 네, 느낌이 좋다. 네. 혹시 점도 그렇죠. 보셨나요? 약간 봤습니다. 아, 잘 나왔나요? 어떻게? 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어, 네. 오, 그럼 됐어요. 네. 거의 궁금하다. 이미 1월 시작부터 네. 다투에서 이렇게 같이 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아,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 자신 스스로. 이야, 어떻게 말이 또 되네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저희에서 네.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네. 자, 이 선생님의 좋은 기운이 또 이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리를 배워주실 두 분이시죠? 연극 배우 김예린 씨 그리고 오늘 빨간 머리인 님입니다. 김보니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분을 뵙는데 처음에 예림 씨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니 씨가 들어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예림 씨 들어올 때 오,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오, 너무 예쁘시다고 하고 뒤에 바로 보니 씨가 빨간 머리.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무슨 일 있어요, 보니 씨?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근데 네. 아직 봄이잖아요. 네. 여름이 올 때까지 이제 제 머릿속에 일단 뜨거운 태양을 담아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하, 네. 여름을 염원하는 마음이 네, 담겨 있는 거군요. 네, 이제 여름을 기다리면서. 어허, 아니 지난번에는 원래 노란색이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네. 머리 색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주 바꿔도 괜찮아요? 그 다들 모르시겠지만 제 머리를 마지막으로 바꾼 건 작년 5월이었습니다. 오, 미안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제 4탄 제주 소리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이제 배울 소리가 이야옹 타령이에요, 선생님. 네. 이게 어떤 소리? 혹시 두 분은 이야옹 타령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네. 오, 선생님 이거 어떤 소리예요? 이야홍 타령은요, 그 이야홍이라는 큰 뜻은 없어요. 네. 노래 끝에 여음에 이야홍이 붙기 때문에 이야홍 타령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이름은 그렇고.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이야홍 타령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풍경, 제주도의 명소, 풍경, 경치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요.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명소들을 나중에 직접 찾아가 보셔도 무척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가사를 봤더니 오늘도 역시 가사가 짧아요. 짧다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선생님? 그렇죠. 밀도감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야, 네. 기대됩니다. 아, 두 분이 또 얼마나 오늘 또 멋있게 해주실지. 네. 아니, 잘하시니까. 네. 자, 그러면 음악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아지겠죠. 앵비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야홍 타령 듣고 올게요. 이야옹
선생님은 우리 이미리 선생님의 목소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이 함께 참여한 앵비의 소리 이하옹 타령 듣고 왔고요. 네, 음악 나오자마자 저기 우리 예림 씨, 보니 씨가 그냥 깜짝 놀래네요. 네. 어머나 어떡해 하면서 이하옹 청구절이 네. 세게 나오니까 두 분이 네.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저도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가야죠, 선생님. 네. 네. 자, 후렴부터 받을게요. 네. 네. 제일 낮게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낮춰서. 청이 높기 때문에. 네. 이야옹 야옹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그렇구 말구요. 기본적으로 이건데요. 다시 한번 받을게요. 네. 이야옹 야옹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그렇구 말구요. 이게 참 그렇구 이게 좀 어려우시죠? 네. 이번에도 세모를 그려가시면서 네. 부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구 시작. 그렇구. 세모가 붙으면서 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 시작. 그렇구. 말구요. 말구요. 마지막 마무리를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구 말구요. 시작. 그렇구 말구요. 잘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리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 리을을 물고 선 다음 거를 부르셔야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혀를 위에 천장에 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구 말구요. 말 혀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가 소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구 말구요. 시작. 그렇구 말구요.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이야옹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자, 두 분만 한번 해보실게요. 네. 이야옹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천재 천재. 네, 그림을 참 잘 그리셨어요. 제지민이 천재입니다. 네. 아, 세모 그림의 장인들이세요.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사실 세모를 그려가시면서 하시니까 훨씬 더 수월하시죠. 네, 네. 훨씬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부르고 본절로 네. 넘어갈게요. 네. 이야옹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잘하셨는데요. 이야 홍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모든 소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이야 홍 타령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야 홍 타령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리도 똑같이 그냥 이야 홍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야옹 야옹 이렇게 아시겠죠? 그거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셨죠? 너무 괜찮아요. 네. 자, 다음에는 배꼽 아래에다가 단전에 힘을 꽉 주시고요. 네. 소리가 그냥 여기 천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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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옹 타. 왔네. 왔다. 오셨어. 오셨어. 왔어요. 오셨어. 네. 이 소리. 자, 준비. 준비. 국악 방송이 떠나갈 듯하게. 네. 자, 이야옹 타령에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아, 좋아요. 세모를 4개 그려주시는 거죠. 네.
두 개만 그려볼까요? 네. 네. 두 분 겁먹은 거 아니죠? 겁먹지 마세요. 할 수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야홍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따도록 할게요. 네. 자. 이야홍 시작. 이야홍. 그렇죠. 근데 홍이요. 홍으로 하시면 소리가 안 되고 이야가 벌써 입 밖으로 나와 주셔야 돼. 이야홍. 그래야지 소리가 꽉 찌른 듯한 느낌이 들죠. 만약에 야가 목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야하면서 목이 벌어지면서 홍이 안 나와요. 야. 홍이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금밖에 안 돼요. 야 화났을 때 야 했을 때 우리 어디에 힘줘요? 우리가 야 이렇게 힘주지 않고 화를 안 내봤어요, 모르는. 평화주의. 예. 네.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거짓말쟁이야. 아 선생님은 화 어떻게 내세요? 저는 항상 화날 때마다 이야옹 타령을 불러요. 네. 샤우팅으로 이야옹 이러면서 이제 화를 조금 삭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기분 좋아지는 화네요. 네. 시원해지는 화인데.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네. 어떻게 내야 돼요, 선생님? 자, 입 여기 있죠. 천 여기다가 힘을 주시면 돼요. 아, 이 요 목은요 소리가 그냥 나오는 통로일 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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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야야야야 할 때 요 위가 올려야 돼. 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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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법이시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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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고요한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시작. 야야야야야야야. 그렇죠. 그 길 찾으셨죠? 네. 그 길에서 홍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야옹. 시작. 이야옹. 그렇죠. 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 냉면 먹고 싶다님께서 아 난 못 얻었다 하셨고요. 자 갑니다 또 가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예. 자 이영 타령에 시작. 이영 타령에 애만 세모가 두 개예요. 두 개. 아시겠죠? 네네네. 애만 세모를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겁에 질리신 거 아니죠?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두 분 정말 허우적거리는 게 전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선생님? 네. 야야야. 야야야 한번 가보죠. 이야옹 말 한번 딱 해볼게요. 이야옹 타령에 시작. 이야옹 타령에 아시겠어요? 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조금이요? 한 번 더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시 한 번. 네? 해주시면 돼요. 이는 앞으로 소리를 냈죠. 네. 야는 여기서 나오고 홍은 여기에서 찌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라 그러면은 라디오로 듣는 분들 아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보이는 라디오로만 신경을 예. 썼네요. 이는 아 이는 앞으로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고 예. 야는 코랑 입 사이에 예. 네, 천장 영국에 네 여기에 힘을 여기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광대를 지금 짚고 그쵸, 계세요. 광대, 광대. 광대 밑에 그렇죠, 여기 그렇죠. 부분. 광대를 이제 공명 마스크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라 네. 맞습니다. 그라제. 그라제. 아, 라제, 라제. 아, 그라제, 그라제. 네. 예.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홍은요. 이 광대를 광대. 위로 뚫는다고 생각을 아, 하세요. 광대를 아, 광대를 뚫고. 네, 광대를 뚫고 위로 소리를 네네. 해주셔야지 홍이 나올 수가 있죠. 아하. 근데 홍으로 또 해주시면 소리가 안 돼. 이야옹.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야옹 타령. 또 제자리 돌아오셔야 돼. 이야옹 타령에 시작. 이야옹 타령에
어때요 두 분? 진짜 좀 되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조금씩 따라가요. 재밌습니다. 네. 그 광대로 소리를 낸다 이거 자체가 사실 네. 굉장히 네.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네. 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광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제. 네, 그러제. 아, 그래서 우리가 광대였어요? 광대지. 오, 소리는 알겠습니다. 광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말이 되네요. 또 가볼까요? 네. 이 소리를 하실 때 광대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소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광대 올려서. 네, 예.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예. 할 때 그렇죠.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이거? 소리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이 광대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만큼 공간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 소리하기가 쉽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광대가. 예. 예쁘시네요. 너무 힘주고 계신 거 아닌가? 아, 원래 이렇게 생예 원래 광대가 조금 그렇게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대를 네. 웃어주시면서 네. 이영타령에 시작 이영타령에 오 잘하셨어요. 된다. 네. 끝까지 광대를 들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옹할 때는 약간 눈을 좀 더 들어 주셔야 돼요. 눈도요? 네. 눈도 들어요? 아, 이렇게요. 아, 이게 들어 올려서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만 한번 해 보실게요. 시작. 이야 옹타령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자신감 있게. 네. 좀 더 크게 소리를 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보니 씨 네. 같은 경우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그 귀를 잡아당기는 거 용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보니 씨가 이렇게 소리 안 나올 때 네. 귀를 확 잡아서 아 내긴 했거든요. 버튼이 아~ 있어요. 자기만의 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 할 수 있을까? 파이팅! 파이팅! 네. 아 학대는 마시고요. 저 이렇게 관심 주면 잘 못하는 아, 안 보고 있을게요. 네. 안 보고 있을게요. 네. 시작. 에이. 저 혼자예요? 아 제가 같이, 올려달라고요? 같이. 소리 아니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같이 할게요. 다 같이. 네. 예, 예. 시작. 이영타령. 아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자, 스님 좀 이제 더 나가볼게요. 네. 이영타령에까지 했는데, 네, 그다음에 정 떨어졌구나죠? 이영타령에를 마스터를 하셨으니까 네. 정 떨어졌구나는 약간 껌 같을 거예요. 아, 편하게 갈 수 있다. 수월하다. 네. 정 떨어졌구나.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시작. 이야옹. 아시겠어요? 다시 네. 정 떨어졌구나.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이가 두 번이에요. 시작. 이야옹.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타령의 정 떨어졌구나는요, 이게 그 정이 붙었구나라는 뜻인데 정들었구나라는 노래였는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변화된 거예요. 네. 정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 정 떨어졌구나에서 젖 이 부분을요 또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네. 정 떨어져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돼. 소리가 앞으로 더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정 떨어졌구나.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야옹. 여기까지 이야홍 타령의 정 떨어졌구나 이 이야홍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야 시작. 이야홍 타령의 정 떨어졌구나 이야홍.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네. 이거는 정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수월하다. 네, 정말로 수월해요. 네. 그렇고 말고요. 시작. 그렇고 말고요. 말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어홍에서 소리 다 써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렇고 말고요는 조금 쉬어가시면서 말하듯이 그렇고 말고요. 시작.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만 해볼까요? 네. 시작. 그렇고 말고요. 네. 이렇게 하면 한 절이 끝나시는 거예요. 한 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네. 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약간 쉬는 겸 네.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죠. 네. 이야옹 타령 들을 건데요. 고성옥 소리 왜 여러분들의 소리입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이야옹 타령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소리 배워서 집에 가서 고양이들한테 불러줘야지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야옹.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진짜. 그러게요. 네. 자, 오늘 후렴과 1절까지 지금 배워봤고요. 진도를 더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네. 요거를 일단 복습하면서 네.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아홍 타령에서 이 후렴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저는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예, 한번 후렴부터 예. 제 한번 해볼게요. 네. 본절이 너무 높고 좀 세서 후렴이 생각이 안 나시죠? 아니요. 후렴만 생각납니다. 후렴만 생각나요. 후렴 생각나요? 네. 후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야 이이시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고 말고요. 오 잘하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통 내기도 아닙니다, 선생님. 네. 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이제 예. 와 자 그럼 본절로 네. 자 한번 그러면 쫙 해볼게요. 자, 이 음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시는 부분에서 이야옹 타령에 하고 정 이 음은 에랑 같은 음이에요. 에
같은 의미예요. 이아홍 타령의 애랑 그 다음 시작하는 정, 이 부분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네. 음 잡기가 힘드시면은 그 앞에 음을 이용해서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아홍 시작! 이아홍 타령의 해볼게요.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고 말구요. 자 그럼요. 네. 두 분이 후렴을 해주시고 네. 두 분이 본절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시죠. 주거니 받거니. 네. 시작. 이야옹 야옹 그렇고 말구. 지금 부르셨을 때 잘 모르셨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네. 저 이 야홍 다음에 그렇고 말고요를 들어갈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짧게 붙어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네. 세모 그려주시면서 네. 세, 네. 자, 오랜만에 세모 나왔어요. 자. 정 떨어졌구나 이야홍 그렇구 말구요. 틀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네. 정 떨어졌구나 이야홍 한 다음에 세모 다시 그리시면서 그렇고 바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아홍 타령이 이 중간 여음에 이아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아홍 타령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네, 질문 잘해주셨어요. 그 네. 부분에 이아홍을 부르고 빨리 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그 부분. 정 떨어졌구나 이 음으로 시작. 정 떨어졌구나 이아홍 그렇구 아시겠어요? 네. 예린 씨는 궁금하신 거? 아까 저도 이야홍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는데 방금 하면서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이야홍 이가 두 번 나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네. 이야홍부터 후렴까지 다 같이 해볼게요. 네. 이 음이에요. 시작. 이야홍 타령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죠. 네, 네, 네. 두 분이 벌써 넉 다운이 돼가지고. 네. 아 그래도 두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 선생님과 만났을 때보다 목소리가 한 배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이미리 선생님이 네. 제주 소리 오늘 이제 사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아 맞아요. 아, 네.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네. 뭐 1월 한 달간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 소리를 네.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네. 시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가버렸습니다. 아유 좀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아쉽기도. 그래도 한 달간 저희들을 교육해 주셨는데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네. 네 번 어떠셨는지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경기 소리꾼이지만 그 제주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함께 배우려고 했던 목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시니까 네. 노래로 이렇게 제주도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만끽을 하시라고 제가 제주 민요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더 여러분들께 기운을 받고 네, 두 분께도 기운을 받고 해서 정말 사실 제주도 놀러 가지 않아도 여기만 오면 제주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파란색 옷을 그러니까. 입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또 파란색에 파도 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결을 또 그리고 왔는데요. 네. 아, 이렇게 섬세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한 뜻깊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네.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네. 네,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다음 기회에 또 뭐 자연스러운 어떤 기회가 된다면 네. 이미래 선생님한테 또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또 경기 소리 네. 한번 정식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두 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도 소리 이제 배워왔었지만 네. 경기 소리를 배워본 건 처음이었잖아요. 네, 네, 네.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딱 배워보니까 아 이게 좀 다르다. 뭐. 되게 간드러지고 네. 되게 중독성 있는데 되게 어렵다. 어렵다. 네.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삼각 형 그리는 방법을 이제 좀 네. 배우니까 이걸로 이제 또 연습 많이 연습.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이시는요? 저도 약간 이 만능 삼각형을 알아서 너무 행복해요. 뭔가 하다가 아 이게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께 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아, 네. 해결이 돼요. 한 60-70%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30-40%는 남았네요. 네. 아, 아니, 그 30-40%는 이제 저의 몫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리고 그래요. 이 쌤이 알려준 노래들은 참 후렴구가 되게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유, 참 잘 배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민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두 분도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상의 명창이 이민희 선생님 수고 많으셨다고 하시면서 또 안부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정상의 선생님 만나 뵙게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파투의 상사입니다. 내명. 네.